뭔가 뿌렸고. 언제 끝났지? 언제 끝났어? 날라리들은 한 달이 안녕. 핫도그. 내가 누구랑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핫도그. 내가 누구랑 이렇게. 저는 지금. 핫도그에 정신이 나간 홍희진이랑 그리고 우리의 소희찌 소희찌 만났어요. 우리 오랜만에. 여러분 24시간 핫도그 하는데 어딘지 모르죠? 핫도그 친구들이 아무도 안 봐. 핫도그 주세요. 핫도그. 여러분 우리 소희 언니랑 있답니다. 핫도그 시험 기간이구나. 맞다. 자, 여러분 신사역 근처에 핫도그 파는데 알려주세요. 제발요. 그래 100명 넘었어. 나죠 오빠가. 여러분 신사역 핫도그 파는 곳 이 시간에 알려주세요. 지금 다들 담배 없는 거 보니까 다들 검색 중이야. 짜라란! 솔직하게 인사해줘. 우유 안녕! 어? 10시까지인데 핫도그 착착. 아 지금 9시 반이네? 이런. 핫도그는 신사역엔 없고 강남까지 가야 한다. 찹찹 핫도그 있대. 찹찹 핫도그가 10시까지야. 어디? 가로수? 아니 저희 논현 신사역 핫도그 트럭 신사점. 핫도그 트럭 그것도 10시까지야. 신사점이면 먹을 수 있잖아 지금. 강남 강남 지하상가의 명량. 강남 어 차가 나왔다. 지하상가 거기는 안 닿나? 아무튼 나는. 오랜만에 인사를 하려고 들어왔답니다. 그러므로 나는 나갑니다. 그냥 보여주려고 했어요. 캐나다 핫도그 전화해보래. 캐나다 핫도그? 야 뭐야 나의 라방이 너의 핫도그 방송이 됐잖아. 강남 지하상가 전화 중입니다. 핫도그는 명량 핫도그래. 저는 명량 핫도그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요. 안 받아요. 먹어본 적. 8시 반까지. 예빈이는 없다요. 안 받아. 저거 내 차인데? 이제 발렌 마감하나 봐. 암튼. 안녕. 또 올게요. 인사해.